안녕하세요. 수원 기업의 미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지난 7월 초대 수원 특례시장인 이재준 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 수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 특례시로 만들려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어느덧 출범 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 특례시에서는 기업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추진 중이고 또 이 정책들이 과연 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현 시점에서 수원 기업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신 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의 산업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정문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분입니다. 수원 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의 신영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뭐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신영호 팀장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복장은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캐주얼하게 복장을 갖추었는데 네. 그 얘기는 오늘 허심탄회하게 정말 그냥 네. 딱딱하지 않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가 네.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때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님은 기업 활성화를 가장 큰 숙제로 꼽았는데요. 정문호 박사님, 네. 기업의 성장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좀 공약을 하신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뭐 가장 크게는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거기 세금이 낸다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소비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리딩 기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수원에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기업이고 수원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사회가 좀 같이 성장을 하려면 기업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예. 경제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역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자금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성경 합성으로 60년대 그 SK라는 대기업이 수원에서 성장해서 지금 SK케미칼이나 SK텔레콤, 뭐 SK네트워크스, 예. SKC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예. 수원 또 그 당시에 그 수원의 많은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이 대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창출을 함으로써 예. 수원에 사시는 이 시민들에 대한 가정 경제가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 경제가 좋아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의 경쟁력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준 호 이제 출범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업을 활동하기 위한 어떤 환경 네. 이런 건 좀 어땠나요? 지금 수원이 워낙 좀 그 공장 용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좀 창업 벤처 쪽에 그런 기업 유치로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수원은 수원시 창업보육센터도 있지만 산학협력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기술을 이제 성공을 해서 기업을 크다 보면은 수원에서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 정비기획법 때문에 공장에 대한 용지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인근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용인이나 화성. 이제 용인 화성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그 좀 직가가 싼 충청도까지 인안까지도 지금 수원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다 이전해주고 이전하는 상황이라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들어보면 말씀하신 수도권 정비계획법 어떤 법이에요 그러면? 네네. 1982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서울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고 네. 경제가 너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의 또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법인데 사실상 지방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원 같은 경우에 주위에 이제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네. 네, 수원은 올해만 해도 조금 이제 기업의 성장을 봤을 때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 기업이 많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곳이 화성은 1,000개가 넘게 또 용인도 1,100개가 넘게 이제 한 3개월,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그 기업이 신생법인이 생겼습니다. 네, 창업을 수원,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수원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360개 정도 이것만 봐도 아, 수원이 기업하기 힘든 곳이구나. 예.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숫자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이 인구수로 하면 우리는 1등이고 항상 수원이 뭔가 리딩하는 도시라는 개념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네, 18등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네. 중에 18위를 한 네. 거예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휴양하는 관광도시인 가평이라든지 가평은 조그맣잖아요. 예. 그다음 포천. 포천도 군사적인 안보의 그런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더 강한데 예. 그 지역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냐. 그런 또 사례를 보는 게 말씀도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SK라든지 한일합섬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수원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둥지를 떠나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그런 것들을 유치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네, 미국에서도 되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는데 우리 수원은 아직까지 그런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1980년대라고 했는데 네. 그럼 수원에서는 그동안은 그런 걸 조금 뭐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 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동안 그 제정된 이후로 예. 수원시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수원시 시장님 뭐 그런 지역 단체들이 전부 다 예.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정비개혁법을 좀 완화시켜주고 예. 수도권에 만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그 건의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이거를 재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원 기업의 미래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이재준 후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또는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은 네. 올해 7월 1일 날 수원시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네. 제일 큰 달라진 점은 수원 시장님, 이재준 시장님의 첫 번째 결제가 그동안에 이제 시민의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첫 번째 결제,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SD 바이오센서 유치하는 걸 첫 번째 결제로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큰 틀에 수원시의 패러다임이 뭐 살기 좋은 도시라든지 문화의 도시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전체적으로 시프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정책에서 뭐 공약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수원의 엔젤 펀드 기업에게 그 신과 같은 엔젤 천사와 같은 네, 엔젤 펀드예요. 네, 엔젤 예. 펀드입니다. 엔젤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수원형 샌드박스 네. 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네. 그 땅을 위해서 뭐 탑동지구라든지 R&D 사이언스 파크 같은 걸 개발하려는 청사진을 네,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엔젤 펀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 네 말씀대로 엔젤입니다. 천사라는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어떤 시작하고 나면 힘든 그런 그 시기를 겪습니다. 보통 예.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데스밸리라는데 그 데스밸리에서 누군가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 그래야지 성장 가도를 또 그러니까 이제 데스밸리라는 게 결국은 네. 어떤 자금적인 네, 어려움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회사는 자금으로 또 돌아가는 예. 거니까 그런 자금적인 어려운 면을 모태 펀드라든지 정부라든지 어떤 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이제 손이 내미는 거죠. 예. 그래서 신과 같이 동아줄이 내려주면 예. 예.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예. 그게 엔젤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원형 샌드박스. 네. 이게 좀 재밌네요. 이름이. 네. 예. 이건 뭔가요? 네. 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요. 샌드박스라는 게 말 그대로 네 모래 안에 그러니까 그 곳만 예. 네 박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제의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는 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 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근데 다들 관에서 정부에서만 보통 그 중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맞는 산업이 아닌 전체적으로 규제를 위한 그 제도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는 수원에 맞게끔 수원이 어떤 산업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크게 솔직히 관심이 없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에 맞는 건 수원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이 맞게끔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게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라는 건 어느 다른 지역이나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었나요? 네, 그런데 예. 어떤 게 있었나요? 신영호 박사님.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간단하게 저기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예. 일단은 규제 없이 시행부터 하는 겁니다. 규제를 어떤 규제도 없이 예, 일단은 예. 시행하고 시행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규제는 나중에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럼 지금 수원형 샌드박스에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없나요, 아직은? 네, 아직은 이제 이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빨리 해서 일단 시행부터 해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탑동지구 R&D 사이언스 파크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네, 많은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다 보면 땅이 부족하고 수원에 어떻게 보면 많이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공장 짓는 용지라든지 어떤 본사를 짓는 용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공급해 주자라는 취지로서 뭐 그전에는 화성이나 용인으로 땅이 더 많은 곳으로 옮겼지만 지금 이제 수원에서 그런 본사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곳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공장 용지라든지 회사 용지를 공급하자는 취지로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네. 자, 그러니까 정문호 박사님께서는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서 엔젤 펀드 꼽아주셨고 그다음에 수원형 샌드박스 그리고 탑동지구와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 정책을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신영호 팀장님께서는 어떤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저도 정문호 박사님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데요. 네. 저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하고 탑동지구와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이 두 가지를 손을 꼽았습니다. 네. 방금 그 수원형 그 샌드박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부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형이라는 거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저는 수원에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는 이유가 그 인력보다는 공장 용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좁은 이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이제 그나마도 규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좀 손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부 애로사항이 딱 두 가지입니다. 큰 게 인력하고 그 용지거든요. 용지. 근데 수원은 그나마 인력은 고급 인력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큰 그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되는데요. 수원형 이 규제 샌드박스하고 지금 수원시에 그나마 좀 개발할 수 있는 기업한테 예. 용지를 줄 수 있는 탑동지구, 서수원에 있는 탑동지구 예. 그리고 사이언스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하게 되면 공장 용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두 가지 정책이 제일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수원 엔젤 펀드 조성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근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네. 어떤 점인가요? 지금 엔젤 펀드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실패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엔젤 투자의 성공률이 그 10%를 넘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실패를 하고 말거든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의 지자체의 그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은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실패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그래도 처음부터 성장했던
자기가 창업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이 엔젤 투자 펀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본인의 성공 노하우 그리고 본인이 그 저기 경영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엔젤 펀드의 그런 자금 규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인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 계획서하고 그리고 저기 기술 그 능력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공 경험이 있는 창업 도와줄 수 있는 그 엔젤 투자자분들이 그 사업자의 그 소양이나 뭐 경영 소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면 예. 실패 확률을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원은 안타까운 게 전문적인 육성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다 처리하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 쪽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셨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세요.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 과목 가르치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더 분화가 되고 있고 더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문 분야로서의 육성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용인, 고향, 창원까지도 다 있습니다. 전문 예. 기관들이. 그래서 산업 쪽에 어떻게 저기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각 분야별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성남이나 안양이나 군포도 예. 네, 화성은 또 최근에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수원은 아직까지 그런 청사진이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키워서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네, 멘토 플러스에서 또 전문가까지 더 포함이 된다면 훨씬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네,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알게 되는 게 수원시가 가장 크고 뭔가 네. 인구도 많고 굉장히 그런 기업들도 많고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게 조금 많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네. 네. 예. 맞습니다. 저기 그 기업이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이 이렇게 예전에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많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기업 공장 수만 보더라도 화성이 수원시의 10배가 넘습니다. 화성시가. 예. 그러니까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안산 이런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금 이재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업 지원 시책을 좀 더 잘 이렇게 시행해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특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업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제가 좀 부흥이 돼야 네, 맞습니다. 수원 특례시도 더 잘 사는 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이번 이재준호를 좀 많이 응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까지는 기대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기업 유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영호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수원 소재에 있는 첨단 기업이 상시 근로자 30명 예 그리고 그 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그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을 창출하고 그리고 10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예. 그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유치하고 성장하려면 이제 그 공장이나 그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나 건축비 또는 건물 취득비의 6%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임대료 이제 빌렸을 경우에 임대료는 3년간 50% 최대 예. 3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조례 제정 전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저기 지금 이 과밀 억제 권역인 이런 수도권에서는 다른 여타 시보다는 상당히 뭐 좋은 그 인센티브입니다. 예, 조건, 예,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 기업들이 이전하지는 않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방금 여러 가지 그 이재준 호의 그 기업 지원 시책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간다면은 기업 유치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화끈하게 한번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우리 기업들이 좀 아, 나 이제 수원 특례시에 가서 좀 기업을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 그냥 팀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그거는 제가 바로... 솔직히 이 금액은 제가 네. 생각해도 네, 이제 네. 5억, 3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작은 기업에게만 이제 혜택이 되는 거지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긴 하지만 사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지원 시책 중에서 예.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지원을 예, 해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은 뭐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정부 자금 뭐 몇천억 이렇게 예.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 대출을 해드리는 거고 예.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것만으로도. 네, 네. 그럼 어쨌든 기업이 이렇게 유치를 하면 유치위원회 구성 네. 운영 요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도 이것도 지금 조례로 지금 재정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부 지자체에는 지금 뭐 정부에도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 유치위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원회들을 저도 참여를 해보긴 하는데요. 사실상 회의만 하고 명목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위원회 운영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기업인들이 아까 저기 엔젤 투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극적인 그 기업인 위원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 기업 그 위원들이 기업 유치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예를 들면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거기 지원 시책에 선정이 되려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참여한 그 기업위원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가점을 주는 등 해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해서 좀 그 위원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원,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세부적인 사항, 좀 보완돼야 될 거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했다라는 게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기업에게는 약간 좀 지원도 없고 그냥 정말 살아가는데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생태 환경이나 이런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예. 그걸 바꿀 수 있는 수원에 어떻게 보면 대전환을 이루었다라는 데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자리하고 지금 수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랑 그다음 사는 곳이랑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수원이 베드타운화가 많이 돼가고 있고 예.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되돌려야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자리와 생활하는 곳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수원시는 또 세금도 많이 거칠 수 있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서 이런 지원책들을 저는 한번 시험을 해보고 예. 그리고 좀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가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수원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만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문화 콘텐츠 뭐 이쪽에 더 중점을 많이 두셨던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전에 시장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웰빙이 붐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좀 더 잘 살 수 있고 문화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생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에 반해서 기업에서는 기업들도 좀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예.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약간 소원했던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요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들을 하나씩 위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원특례시, 수원시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내가 한번 채워가 봐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원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재준 후보가 지금 출범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 경제 관련 시책들을 지금 내놨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 기업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안 됐던 사업들도 있었고요. 예. 정말 어려운 기업한테 이 지원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 동아줄 같은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모든 정책들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면 좋은데요. 사실 이런 경제정책이나 기업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가 힘듭니다. 없죠. 예. 네. 적어도 몇 년을 바라보고 이제 지원 시책을 꾸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 시장님이나 그 위에 이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그 기업 지원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시 공무원 분들이 한 1,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보직을 변경하고 하다 그렇죠. 보면은 부서 이동하고 그 사업이 네. 또 끊기는 경우가 생기고 본인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번에 이제 힘을 주고 시행하는 기업 지원 시책을 맞는 공무원 분들을 좀 어느 정도 기한을 보장을 시켜줘서 책임을 달성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정책을 만들어놨어도 그거를 실행하는 분들이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몰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문호 박사님 뭐 우려되는 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우려되는 거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왜냐하면 세금을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기업을 지원해 준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판단이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세금 낭비 아니냐, 특혜 아니냐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게 네. 세금은 전 국민이 다 내기 네. 때문에 나도 100원 냈으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정말 네. 미주알고주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돌아가야 될 곳에 돌아가지 않고 또 생존하지 말아야 될 기업들, 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도태돼야 되는 게 당연한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살아남게 하면 사회적 비용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불경제를 더 만드는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렸던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세금도 증가될 수 있고 세수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이때까지 과오들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위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대부분의 곳에 위원회가 실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진짜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되새겨보고 좀 절차나 제도 같은 거 좀 잘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고 해도 주변의 방해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네.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본받을 만한 정책, 저 도시는 저런 거 정말 잘했다.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다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만 해도 저희 우리나라랑 같은 급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앞서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 네. 앞서간다는 거죠? 경제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적인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등을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곳이고 네. 그다음에 무역하기 좋은 곳, 금융하기 좋은 곳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에 가장 크게 그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 네. 싱가포르 저기 경제개발청이라고 해서 경제개발청 네 경제개발청이라서 거기만 가면 네 기업이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기간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수원에도 그런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원에는 네. 수원 특례시에는 지금 그 경제개발청 싱가포르에 네. 거기하고 뭐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요번에 예. 이제 저기 인사이동, 10월 달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이제 시장님이 기업지원단이라는 없던 부서를, 그러니까 원래 기업지원과라는 조그만 어떻게 보면 부서였는데 그걸 단으로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정책적인 것들을 펼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이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부서는 조금 기업을 유치하려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규모가 작았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전문 부서도 아니고 말씀드렸다 보니 그냥 공무원이 순환 보직을 하는 네. 그런 부서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과 좀 많이 이격이 돼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호 우리 팀장님께서는 네. 뭐 본받을 만한 정책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예. 다른 도시 예를 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판도 신도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동판교.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타 신도시들이 지금 많이들 지금 조성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교 신도시는 여타 신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좀 독보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런가요? 아, 이게 기업을 이제 입주를 시킨 건데요. 예. 처음에 택지 조성하고 그 도시계획 세울 때 기업 유치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조성을 한 겁니다. 아, 신도시를 네. 그 구상할 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판교 IT 밸리라고 하는데 그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그 2000년대 초반에 IT 밸리를 수도권에 조성을 하려고 해서 신청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희 수원도 그때 응모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판교가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이제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접근성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예. 부지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할 수 있었고 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판교가 이제 지정을 한 거죠. 만약 그때 광교가 됐었으면 이제 판교 그 IT 밸리가 광교에 있을 수 있었겠죠. 예. 물론 정부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게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 1,700여 개 기업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예. 고용인원만 해도 7만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뭐 당연히 살아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그 지식 기반 산업단지하고는 다르게 IT 관련 융복합 분야로 이제 그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등 IT 관련된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또 당연히 그러니까 7만여 명의 그 일자리를 창출했다 보니까 거기 상권이라든지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수원도 이제는 강남권하고 가까운 이제 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 신분당권 또 연결이 됐고요. 예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교육, 그 문화나 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이 시민이 살기 좋은 바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구상하면서 기업들 유치까지 다 생각을 네. 해서 했더니 반대로 문화가 생긴 거고 네,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근데 수원은 반대로 문화가 좀 더 중점적으로 조성을 네. 먼저 해놔서 네, 이제 네. 기업을 만들게 하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저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D 바이오 센서도 주로 연구단지거든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수원 그 이남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기 광교라는 좋은 그런 시민이 살기 좋고 교육 환경이라든지 문화 예. 이 좋은 입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원도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부각을 해서 이게 기업 위치도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예 좀 잘 계획을 세워서 그 추진해 나간다면은 예. 판교 테크노밸리 못지않은 그런 기업하기 좋은 수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업 그 동판교처럼 기업을 많이 아까 1,700여 개 예, 예, 기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만한 대단히 어떤 그 부지가 좀 있을까요? 어디 좀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예. 이야기를 말씀드린 대로 탑동이랑 탑동. 네, 네, 서수원 쪽에 사이언스 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수원 군공항이 있다 보니까 좀 예.
저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을 다시 하면서 또 공장 용지도 만들 수 있는, 산업 용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근데 또 그게 어쨌든 규제를 네. 공항이 있으면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쨌든 동판교의 사례를 보면 동판교 옆에도 서울공항이 있는데도 그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수원도 이 탑동? 네. 예,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에 비행장을 지금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인데요. 이거를 이전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행장 부지만 이전을 다른 곳으로 한다면 그 탑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엄청 그러면 거기에 맞습니다. 판교 예. 못지않은 그런 저기 문화시설이나 기업 산업단지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수원 특례시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정책들이 지금도 뭐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좀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제가 기업이 좋아하는 도시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도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당연히 그 왜냐하면 기업은 거기에 종사하는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여건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주 장소인 이 서수원 탑동지구나 R&D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기는 이제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조금 예 부족한 예.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같이 그 탑동 부지 개발할 때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물론 좋은 학교라든지 뭐 이런 살기 좋은 것도 같이 조성을 해야지 예.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예. 판교가 금방 성장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주 디테일한 분야를 잘 선택을 해서 좀 그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원도 좀 수원에 맞는 수원이 어떤 분야가 맞는지 지금도 천연 바이오 쪽 모든 지역이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이 아닌 천연 효소물이라든지 그다음 화장품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올리오라든지 네 그다음 전자 쪽에서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원을 좀 어떤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또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 기업들도 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흥이 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실행이 되고 잘 돼서 몇 년 후쯤이면 저희가 수원에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네.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공장 용지 부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럼 아까 그 무슨 탑동지구 기획 무슨 법이 있었잖아요. 수도권, 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죠. 그거부터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이 좀 되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공장 총량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계속 그 정부 쪽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따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그나마 좀 더 그 이유를 줄 수 있는 게 첨단 산업 쪽은 그나마 좀 거기에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산업 연구소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면은 그 지구 조성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뭐 한 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판교 테크노밸리도 2004년에 시작해서 기업 입주한 건 2012년입니다. 8년, 9년 걸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해서 빨리 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5, 6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수원형 샌드박스처럼 그 용적률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풀어줘서 기업이 떠나지 않게 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얼마나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대로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10년? 걸릴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지금의 어떤 초석을 좀 다져보면 네, 백지에서 어떤 예. 계획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말을 듣고 기업들한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도 말씀하셨지만 소중하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수원에 왔으며 예. 또 어떤 것을 만들어줬으면 더 좋은 회사들이 올 거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행인 건 수원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 백지에서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입안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10년도 조금 뭐 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원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에서 플러스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까지. 예. 네, 좀 욕심이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욕심을 좀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시장님 네. 기업하기 좋은 수원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선, 삼선 하셔야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10년을 보고 예. 정말 성과를 딸 수 있는, 성과를 예, 예. 보실 수 있는, 아, 이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원 특례 시민들께서 네. 지금 이재준 호가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잘 돼가는지, 초석은 잘 다져지는지를 뭐라 그럴까요? 시민 감시라고 그럴까? 아, 예, 예. 잘 보시면서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면 또 다음번에 한번 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기업 유치라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선진국에 앞서서 먼저 했던 지역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이 펼쳐졌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또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멘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가 만들어져야지 네, 전체가 조화롭게 만들어져야지 이 기업 유치 성과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네, 정말 말씀드리는 10년 안에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이 진짜 실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시민과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기업 지원 관련된 이제 부서들을 모았다고 했는데 그 기업 지원 관련한 일들을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분들께 저희 수원상공회의소가 기업인 모임인데 기업인 모임을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민들 또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네. 이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원 기업의 미래 토크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수원 특례시가 기업하기 좋은 수원 특례시로 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두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앞으로 수원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원 특례시에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당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수원 특례시의 발전에 크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원 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